세 번째요. 세 번째. 오세요. 저걸 보면서 내가 너무 산란한가? 앉으시면 되고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쌀이라도 사갖고 그랬나 봐. 왜? 괜찮아요. 나중에. 나중에? 지나가다가 뭐 시간 내고 그러면 그지. 뭐 엄마도 왜냐면 이런 곳을 들락날락 걸어야 돼. 성 씨가? 유. 유? 어디 유 씨예요? 버들 유 씨. 버들. 버들 유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 아니 지금 올해 말고 60이네. 올해 돼가고 65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65 되지. 65 되시는 거라고. 네. 을미생이시구나. 양띠? 같이 보실 분? 아니요, 근데 같이 있는 딸이 아기를 하나 낳고 안나요. 신기사 안신기도 모르겠는데 큰아들이 나이가 40인데 도대체 여자만 생기면 여자는 잘생기면 떨어져 나가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안 돼. 자식 농사가 안 돼. 엄마가 아직까지는 기운이 대가 세서 자식 농사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 왜냐면 엄마도 내가 가만히 집에서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많이 좀 돌아다녀야 되고. 우리네가 만약에 기도를 하느냐고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듯이 엄마도 조금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아직까진 기운이.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식 때문에 가정사 그리고 건강들 이런 거 좀 봐드릴게요. 아드님이 몇 살이시라고? 양띠 40살. 김희생. 그만 하나 됐네요. 성함이? 아니, 예, 예. 김씨? 네. 어디 김씨야? 김혜김씨. 김혜김씨. 왜 집안에서 화장바람이 불었지? 응? 왜 집안에 화장바람이 불었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 화장바람이 불었어. 화장바람이 뭐예요? 누군가를 화장을 했는지 화장바람이 불어서 지금 얼굴이 확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충이 된 거야. 화장바람이라는 거는. 그 해운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든지 아니면 그런 화장바람이 조금 불어있어 집안 자체에. 우리는 화장하지 못한 사람 없고 없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영해 다녀 모셨어요. 그냥 모셨어요? 내게 화장바람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 친정 쪽으로는 있지. 그러니까 화장바람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 그 누군가를 화장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옛날 뭐 저쪽 막 너무 윗대 말고 화장바람이 내 지금 얼굴을 확 하고 달려서 불이 확 보여서 그러는 거야. 화장바람이 들어왔어. 왜냐하면 이제 뭐 형편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화장들을 요즘을 하시잖아. 근데 그래도 매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화장바람이 살짝 들어온 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서 그런 거야. 여기 아들내미는 용신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세. 엄마 엄마도 이제 산신 용신은 알 거 아니야. 우리들의 용어는 조금 아시지? 아시잖아. 우리들의 용 그러니까 우리 무속 쪽의 용어는 좀 아시잖아. 산신이나 용신이나 엄마가 빌어서 가셔야 되고 엄마가 본인 스스로가 우리처럼 신의 자리가 아니라 신을 모시는 자들한테 가서 하다못해 밥도 해주고 내가 쌀도 공양해주고 또 쌀도 가져다가 또 먹고 서로 이렇게 가져다 주고 가져다 오고 엄마가 그렇게 내가 시주 쌀이 그리고 공양하는 사람 그렇게 엄마가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거기 속에서도 내가 건강 잃지 않고 왜냐면 엄마도 팔자가 분주해. 엄마 팔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고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 뭐 이제 아저씨의 고력도 있으셔야 되고 엄마가 아픔도 있어야 되고 또 내 부모에 대한 아픔도 분명히 일찌감치 있으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든 행사든 또 내가 내 손이 가야 돼. 내가 또 참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엄마가 관심을 안 갖고 관여를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엄마가 좀 가서 또 이렇게 관심도 가져야 되고 관여도 좀 해야 되고 또 보살펴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그냥 자식 농사가 조금 많이 안 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자식 농사가 조금 덜 됐다라는 얘기 나와. 그 덜 된 건 뭐냐면 각자들 나이에서 홍기들을 지나지 않고들 결혼들을 해서 손자 손녀도 봐야 되고 또 가서도 그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엄마가 좀 단란한 가족, 화목적인 가족을 살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은 아들내미대로의 기운이 따로 있어. 또 딸내미는 딸내미대로의 기운이 따로 있다고. 그렇다고 집안이 안 화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서로를 위해 괜찮은데 조금 각기야. 그렇죠. 조금 각기야.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기 운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이게 외가에서 들어오는 친가의 김의 김... 신가의 김해김씨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가부리 쪽에서 들어오는 살짝 이게 용신의 탈이에서 용신의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 아들이 사주가 조금 세서 조금 잘못하면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하라는 사주고 팔자고 아니면 조금 늦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엄마들은 걱정이스럽잖아. 왜냐면 자꾸 쳐. 본인의 외가 쪽의 할머니래. 그러니까 우리 김희정이 여기 아들내미 외가 쪽의 할머니래. 자꾸 아이를 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왜 복매느리 옥며느리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와서 외도를 할 것 같고 와서 내 손자 자식을 뭐 어떻게 보면 해할 것 같고 길을 눌러먹을 것 같고 좀 기다리셔. 이게 42, 43이나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나마 내가 가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동거를 한들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왜 그다 못 났다는 또 못 났다는 얘기가 안 나와. 아들이 못 났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 아, 킨타프하고 이모도 괜찮아. 응, 못 났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괜찮아. 이모가 갖다줘. 엄마가 봤을 땐 저 호구대 멀쩡해갖고 세상에나 너무 잘나서 저렇게 사람이 안 붙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못나 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 조금 자기의 잘난 맛이 좀 있어. 이 여자들 맛이 붙으면 떡국인지 뭐 어쩌? 사귀다 싶으면 떡국이 자꾸 이러더라고. 자꾸 장가 가라고 결혼 안 하면 와 독촉으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 스트레스 주지 마. 엄마 절대 장가 가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 그래서 그치. 아무나 만나면 엄마가 그게 또 근심 걱정인 건 늦게 장가 가더니 이혼한다고 저것들이 또 저런 안 되죠. 이런 걱정에 근심수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좀 아이는 용신 쪽으로 들어가서 냅둬야 되는 게 살짝 우리네 틀처럼 얘기하면 여자 무당 같은 경우는 장군의 기운이 조금 셉니다. 엄마도 남자 기운이 좀 세. 그게 다 장군의 기운이라고 해. 근데 남자들도 남자 기운이 센 사람이 있는데 유머도 좋고 잘생기고 아주 깔끔하기도 그지 없고 우리 아들내미가 또 철저하기도 그지 없어. 이제 뭐 피곤하고 이런 거 빼고 철저하기도 그지 없다 보니까 아들이 여자 보는 게 좀 까다롭다. 좀 까다시럽고 뭐라며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풍만한 여자 좋아. 이렇게 뭐 보기에도 좋고 관상으로 봐도 좋고 네, 또 이양지사 만날 거면 그래도 못난이보단 조금 그러니까 좀 이 눈이죠. 그래서 이게 맨날 좀 내려보라 하거든. 안 돼. 까다로워. 그게 뭐냐면 살짝 여성의 기운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살짝 할머니의 기운, 선녀의 기운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눈을 여자를 봤을 때 이쁜데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친 애들은 싫어. 그냥 고쳤어도 너무 티나지 않고 너무 특세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쫙하게 생긴 그리고 거기서도 순진하면서도 유머도 있고 자기랑 좀 맞아서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진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여. 왜? 다 그렇겠지. 쟤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둘이 잘 살고도 싶지만 너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서 그래. 날 보면은 맨날 우리 보면은 쟤네 둘 살려나 이사소리 오면은 둘 살려나 그래. 그럼 또 이사소리하고 둘 살려나 보면 나중에 뭐 또 떨어졌어. 엄마가 기대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장가 가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셔. 근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안 돼 딱 자르면 쟤가 잘라요 그냥 또.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 집안에 조금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왜 엄마가 고생했다라는 걸 알고 엄마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라서 고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면도 있는데 또 표현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엄마가 아니면 그냥 많은 거야.
굳이 지금 자기가 장가를 가서 해야 될 일은 없더라고, 지금 나이에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응? 그럼 마음 둘 셋이나 돼야 돼. 마음 둘 셋 정도나 돼야 그때서나 그래 내가 뭐 그래도 한번 좀 눈여겨봐봐라든가 그럴 만한 처자가 그럴 만한 인연이 그때 가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연애하게 돼 또. 그렇다고 너무 막 깊이 사귀지도 않아. 술한다 먹고 어불렁어불렁. 그러니까 너무 깊이 사귀지도 않는다. 그러니 아직 이 우리 아들한테도 여자가 조금 더 거쳐가야 된다고. 그 속에서 하나가 걸리면 엄마 이것도 사니 못 사니 해. 왜? 아들이 결정 내릴 때는 아주 무섭게 내려. 딱 그럴 때는. 내 눈에 아닌 거가 보이면 여자에게 대한 이 이상과 이상이형 같은 경우는 여자는 엄마 다워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잘 살아서 그 여자의 이상형이 그렇게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대가 아직 기운이 눌러지지 못했어. 그래도 엄마가 더 나이 들어서 내가 뭐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나 아직 조금 더 뭐 여생이 남으셨어. 우리 아들이 결혼해갖고 손주 손자 자식이라도 손녀 자식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하면 볼 수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만 아직 연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내 연이 안 돼서 그래. 그렇다고 여자 못 보고 바보처럼 한 번도 못 만나서 이 소리 안 나고 너무 많이 들끓어. 들끓어. 자기가 마음 먹고 여자 어떻게 만나겠다 싶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하룻밤 어디 나가서 꼬셔서라도 만나서 그 남자 구실은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단 나중에 이에 부처님 사주 신의 사주려서 그래. 이게 그래서 그래. 그러니 요 용신이나 정말 용신 쪽에 초를 많이 키든 아니면 용신님께 좀 많이 빌든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가정 가지고 헤어지는 일 없이 또 내가 손자 손녀 잘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 별 걱정은 없어. 엄마 건강이나 두통이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기관지형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엄마도 살짝살짝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관절에 나이가 있어 가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엄마도 많이 움직여야 돼. 어디에 막 기쁘게 놀러 다니다든가 어디 가서 막 뭐 댄스 차라리 뭐 이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흔들고 많이 노르셔야 돼. 엄마의 기운이 엄마의 끼가 그래. 그래서 남들도 막 내가 뭔가를 해서 다 먹여 살려줘야 되고 다 풀어서 음식 같은 걸 하더라도 다 나눠줘야 되고 엄마가 그래. 한번 음식 먹으면 손이 커. 손수 막 서서 다 해줘야 돼. 내가 나서 해줘야 되고 또 음식 솜씨도 좋아. 또 후다닥 뭐 이렇게 성격도 후다닥 만드는 것도 있고 정이 상당히 깊다. 그건 있어요. 엄마가 그게 늘 성격은 남자 성격 같은데 막 하는데 사귄 사람들 정 깊다 그래. 그래서 다 내 식구 마냐 내 식솔 마냐 진짜 친하며 누가 보면 오해를 할 거야. 왜 저렇게 남자처럼 드실 수도 있고 억셀 수도 있고 한다 그러지만 정작 엄마를 알고 나면 눈물도 있는 여성이고 여인이고 가슴에 좀 한도 있고 가슴에 아픔도 있고 또 가슴에 나는 정도 있고 정말 엄마다운 엄마 있잖아. 또 연인들의 정이 있는 엄마. 엄마가 돈이 많아서 정말 좋은 남자일지 예를 들면 가구 부친정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것 같으면 큰 소리 됐을 텐데. 큰 소리 됐을 텐데. 원래 밥 장사를 해서 막 풀어먹여줘야 되고 뭔가를 뭐 밥을 해줘서라도 내가 다 이렇게 공양 지어서 다 공양을 주로다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야 엄마가 원래. 그러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또 내가 나서서 하고 놀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근데 건강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많이 안 좋아. 엄마 많이 안 좋아. 왜냐면 허리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심혈계 기관도 그렇고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당뇨 조심해. 이 혈관 혈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아까 그랬잖아 이 뼈 허리 그리고 관절 그리고 아까 뭐라고 심혈계기관 이런 거 그리고 당뇨도 조심해. 당뇨가 나중에 근데 머리도 너무나 지끈지끈 아프니까 너무 그렇다고 엄마도 요즘 같아서는 신경을 막 쓴다고 한다지만 써도 조금 이렇게 처지는 형국이야. 머리 약은 한 20년 가까이 그치? 신경과 약을 먹어요. 20년 가까이 머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보면 머리에 늘 이거를 달고 사는 것 같아. 그거에 조심해야 될 건 늘 따뜻하게 목 감싸고 다녀. 근데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신경 찔리던 거 갑자기 여기가 뻣뻣해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해운년이 그러니까 뭐 만약 돼지띠 해에 소띠 해에 내가 해운년이 시절이 안 좋으면 해운이 안 좋으면 거기에 바로
내가 넘어가는 주사 병원 신세, 아니면 내가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뭐 품 걸렸대, 갑자기 있다 쓰러졌대, 음흠. 이런 것들 염두하고 가셔야 돼. 그래도 올해 엄마가 뭐를 해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삼합이야. 기해년이라고 해서 해묘미라고 해서 돼지띠 얘기도 엄마가 조금 운세가 좋아. 그 운세를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돼. 그래서 엄마 이대로 돌아다니고 집에 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엄마도 소일거리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러니까 소일거리 이런 거네요. 이렇게 내가 이제 동생이 식당을 했는데 오라 와서 썰림 해달라고 주방 이렇게 하얀 이렇게 빠져불러 이런 데가 보대. 그리고 보대. 맹해지고 좀 멍해지고 기운이 쭉 쳐져. 이제 서서히 엄마의 건강에 신호가 들어와. 그게 아직까지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엄마가 우리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이렇게 신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 항상 여기 엄마도 예감 좋다, 직감 좋다, 촉. 그리고 꿈도 매일 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몽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애지몽이라고 그러지, 뭐 안 좋은 일일 것 같고 뭐 그러면 그래. 그러다 보니 사주가 조금 세 높아. 사주가 높아. 그건 엄마가 스스로가 알 거야. 그렇다고 엄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왔지. 원래는 집안에서 이 유씨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외가 쪽에 엄마의 친정부리 외가 쪽에서 엄마의 외가 쪽 친정부리 쪽에서 들어오는 신의 기운이 있어서 그래. 여기서 누군가가 나왔었어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정을 보고 대놓고 손님을 안 봐도 엄마의 집안에서도 분명히 할머니가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게 엄마가 엄마만으로 끝이어야 돼. 잘못하면 아이한테 이렇게 신이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아이가 자기한테는 고력이 없는데 항상 옆 사람들 때문에 고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분도 김혜김 씨 여기 아들분도 끼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걸 좋아하는데 그쪽 방향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끼 있는 일을 좋아해야 돼서 늘 가면 자기가 재미없고 늘 가면 가다가 좀 주춤하게 되고 가다가 멈추게 되고 늘 갈망하고 늘 갈구는 해. 그리고 아직까지 그걸 못 버렸어. 굳이 남 연예계로 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런 연관된 쪽 막 자기를 피워나고 막 자기를 가꾸고 아니면 막말로 자기가 어디 TV에 나오더라도 아예 미용사가 됐었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단역이 됐든 간에, 아니면 연출이 됐든 간에, 뭘 해도 그쪽. 국방에 좀 일을 하는데? 그 일로 가야 돼, 우리 아들이. 아, 근데, 그게 배우가 되려고 노력했다가, 꺾여. 충무로에서, 그, 감독을 한번 만났어요. 면접을 했는데, 학교를 대학을 못 나왔다 그래갖고, 안 되더라고요. 꺾였어. 꺾이다 보니, 이 아이 사주가 그래. 엄마 사주만큼, 야, 우리 아들이 사주가 높아. 그래서, 내가 연기자가 안 되고, 안 되면, 그쪽으로, 뭐라든가, 뭔가 어떤 연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라인 쪽으로, 내가 방송 라인은 잘 모르겠어. 그 라인 쪽으로, 이걸 못했으면 그 연결된 라인, 생뚱맞은 직업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뻗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직 인재를 못 만나지라. 어떤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못 만났어.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그 꺼리란 어떤 걸 연출해내고 감독을 했을 때 작은 거지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 하다못해 여기에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직 못 만났어. 때가. 그렇지만 올해부터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딱 3년의 운이 온다. 올해부터. 딱 3년의 운이 와. 그동안에서는 올라가려고 해도 꺾였을 거야. 그리고 자격은 돼. 아, 그니까, 뭐지, 뭐야, 재능은 돼. 근데 자격 조건들이 늘 그거에 꺾이고, 늘 거기에 꺾이고, 또 내가 이만큼 읽어서 올려놨더니 누가 낙하산으로 치고 삐지고 도우는 뭐 이런 운세야. 그러다 보니 여기서 꺾이지 않게끔 가신데 아직 꿈은 못 버렸어. 야망도 있어. 하고 싶어도 많고. 지금 현재 직업은 사실 성동구 문화재단에 서울극장 거기 요새 연예인 이제 연예인들도 오고 막 그걸 일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돼. 방송 라인 쪽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기 거기에서 보고 지도 보고 그런 일을 하는데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그게 문제지. 잘 벌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장가 가서도 이렇게 떠돌으면 어떡하려고, 이 끼를 못 버리면 어떡하려고 마누라 이혼한다듯이 아직까지 기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신기운 같은 거 내려주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용신에 조금 많이 바램을 엄마가 발언을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딸은 어때요? 딸 몇 살이에요? 딸이 지금 뱀띠. 띠는 뱀띠야. 정사생이야? 그러면 42인가? 43 되는 거고 42세 맞은 정사생 3자 들어오는구나. 아이고야 세상 고집이 응? 고집이 그리고 정도 어? 그리고 조금은 단독으로 살아가야 돼. 독단적으로 시험대로 살아야 돼. 응. 독단적으로 시험대로 산다니까요. 응. 자기 막 확 예를 들어서 막 올라와.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거기에 탁 또 막 어떻게 보면 저 성격이 참 별나다스러울 정도로. 어? 왜냐면 엄마도 화가 있지만 어? 엄마는 그렇게 막 이러지는 않거든. 예민할 정도로. 근데 딸은 자꾸 예민하다. 그게 사람한테 못났다. 예를 들어서 별로다. 이게 사람한테 좀 충고나 어떤 싫은 소리 이런 소리 듣는 걸 싫어해. 그리고 자기 관리 철두철미해. 근데 요즘 진짜 마음이 안 잡혀. 근데 걱정은 없어요, 사는 거는. 요즘 진짜 마음이 안 잡힐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조금 잘난 맛이 있어. 독단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또 낳을까요? 손자를? 저기 딸은, 손녀딸은 안 낳았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 저 신랑이 사이가 아들 하나 있으면 하더라고. 근데 안 생기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늦게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나나 말하고,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나이에 나서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내가 봐줘야 되는데. 생길까 걱정스러워서? 아니요, 나 생기면 좋죠. 아직 마음이 없어. 근데 안 한대, 안 난대. 아직 마음이 없어. 그 손녀딸 자꾸 죽어보고 나달라 그러는데 안 난대. 그냥 귀찮아 애를. 내 마음 귀찮아. 아직 마음이 없어. 그리고 단독이야, 독단이야. 그러다 보니 애에 대해서 집착이라든가 애정은 있지 내 새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둘째까지 나서 엄마 이 분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 자기가 세상, 자기가 조금은 편한데 왜 내가 굳이나 그 고생을?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45시까지가 저거야. 태기는 있어요. 45가지. 음력이 10월 26일. 동지딸생이잖아. 사주가 높아. 그리고 원래 이 사람도 자식 새끼가 있어도 원래는 사주 잘 풀어먹은 거야. 잘못 풀어먹었을 것 같으면 새끼 지가 키우면서 벌써부터 갔다 왔었어야 되고. 원래 사주가 그래.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풀어먹고 자기가 다 몸으로 지내고 살라니까 세상 자기가 누구한테 얽매이는 거 싫고. 누구한테 얽매이는 거 싫어.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45가지에 태기는 들어. 그러니까 태기는 들어. 삼신이 들어. 근데 그때까지 안 나면 접을 거. 근데 나중에 후회는 할 거야. 후회한다고? 왜?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후회는 할 거야. 내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살짝 정신병 걸린다. 우울증. 근데요, 이런 평생 세상 시원해 직장이나 다니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지금 지가 따로 이제 지점장을 내서 해보려고 하라는데도 저 고집시고 안 하네. 저 신랑이 뒤에서 밀어준다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좋겠는데. 세상에는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못해서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고, 못해서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주어진 복을 좀 많이 차고 앉아 있어. 솔직히 따지면. 왜냐면 복이 조금은 있어. 또 악바리처럼 살아야 되고. 근데 악바리처럼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 주어진 복이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가지려고 하잖아. 그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 나름 열심히는 살아. 못돼 먹었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근데 성격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복에 겨운 거지. 근데 엄마 좀 내 자신이니까 안타까운 것 뿐인 거잖아. 내가 이대로 냅둬. 안 그러면 복잡한 거 싫어해. 복잡한 거 싫어하고 막 누가 관심 갖고 막 참견하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 자기가 지금은 세상 자기가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자식 낳았잖아. 결혼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사실 공주님이셔. 쟤 새끼 나갖고 나를 갖다 줘줬어. 만나는 때. 내가 계속 키운 거지. 12살 먹었는데. 그렇게 키웠는데 애기한테 막 관심이 없더라고. 귀찮대 그게. 관심이 없다. 근데 지금 퍼놓으니까 저 친구만 이렇게 귀찮아 하더라고. 지금 퍼놓으니까. 좀 더 있으면 후회할 거야. 좀 일찍 날 거야. 좀 일찍 생각할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태기가 있어. 또 들어온 태기에 대해서는 임신을 하면 그거 병원을 가진 않아. 또 그분이 그런 건 있어. 금지는 있다고. 오기도 있어. 그게 좋게 풀어먹으면 참 좋은 건데 걱정할 건 없어. 엄마 딱 봤을 때 그렇게 걱정될 건 없어. 엄마 걱정이나 해. 어? 아파 죽겠는데 엄마도 거동을 못하면 남들은 답답하단 말이야. 그쵸. 답답하단 말이야. 근데 몸이 이제 점점 말을 안 듣고 뭐 내가 그것도 오랫동안 지병이고 또 오랫동안 내가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오고 또 그게 젊은 시절에 조금 고생을 와봐서 엄마가 그게 몸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것 뿐인 거니까 엄마가 이 심혈계 기관 그리고 어떤 충격받는 일 어떤 많은 신경 쓰는 일 또 갑자기 막 심한 일 이런 걸 안 하고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다못해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라도 참견이라도 할 수 있으면 놀아다니고 하는 거 아니면 잘해. 그걸 잘해. 엄마 잘해도 그게 다 어디 가서라도 노래 듣고 흥 있게 다니고 모임 다 하고 활동 다 하고 엄마는 그게 어울리고 그렇게 창년하고 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엄마가 바로 우중이 오고 바로 인생에 낙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인생에 낙이 없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못 나서 속 썩여서 인생에 낙이 없는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내 스스로의 이제 이 한 여생을 살고 이만큼 나이가 하다 보니 내 몸은 안 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웃고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좋아서 이러고 다녀야 돼. 엄마가 그걸로 살으셔. 우울증이 세 번인 것 같다. 갔나 보다. 다시 또 와. 그러니 많이 웃고 다니라고. 엄마가 우울증 오잖아. 세상 귀찮아 엄마도. 밥 먹는 것도 그냥 세상 귀찮고 또 일어나서 아유 해주지 말까 또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몸인데도 해줘야지 하면서 말로써 그렇게 간단 말이야. 울고 앉아있고 내가 이러더라고. 엄마 우울증 조심해. 이게 엄마 이렇게 우리 사람들한테 누구나 조상이 있어. 그게 기운이 얼마만큼 있고 그게 뭐지 농도가 그게 직성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들 신이냐 신의 가문을 누르고 살아야 되냐가 빌고 살아야 되냐가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엄마는 정말 빌고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보살 아닌 보살 사주고 그리고 살았는데 무당 아닌 무당 사주기 때문에 그게 아들한테까지 살짝 내려왔어. 그게 그래도 걸러져서 딸까지 간데 딸은 그래도 단단해. 아들도 단단해. 근데 이제 가정만 잘 갈 수 있게 이 아이는 조금 엄마가 용신에 많이 발언을 해. 용신에 많이 빌어놓고 발언을 해놔. 그러면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엄마 그 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용신 조금만 바래고 하시면 돼. 그건 요거 끄고 할게요. 대표님!